인천 부평 미군기지의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조병창 건물에 가로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말까지 조병창 건물의 철거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공원 조성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시민시장 대토론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져야 되느냐. 이런 방향들에 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만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수공장과 병원으로 사용된 조병창 건물을 놓고선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건물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존치시키자는 주장과 건물이 낡고 토양이 오염돼 있어 안전을 위해 철거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인천시에 건물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현재 캠프마켓 A구역에 중금속과 유류 오염 정화 작업은 82%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반면 조병창 건물이 위치한 B구역은 60%가 진행된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존치한 상태로 토양 정화를 하게 된다면 이후에 또다시 오염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조병창 건물을 존치할지 철거할지 결단을 내리도록 내몰린 인천시. 이런 가운데 건물에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사례처럼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